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프서 관광 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라는 말을요. 我也不知道怎么用。我也不知道怎么用 이렇게 말해봤고요. 두 번째, 편하게 골라보세요라는 문장을 편하게 골라서 구매하세요라는 문장으로 请随便选购 이렇게 말해봤고요. 세 번째, 공연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말을 表演从晚上七点开始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12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跟사람来 누구누구를 따라오다 라는 패턴과 그리고 跟사람走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문장은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데리고 길을 갈게요. 라고 이해하는 请跟我来我带路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그를 따라가세요.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请跟他走 이렇게 우리는 도전 500문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하는 설명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조금도 안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一点也不수러 라는 패턴을 이용하는 즉 조금도 하나도 머무하지 않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안 힘듭니다. 힘들다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一点也不累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하나도 안 바쁩니다. 바쁘다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一点也不忙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두 번째 동사가 와서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쩔 수 없이 只好라는 단어 앞에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只好走着去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울다 말하다는 단어를 딱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只好哭着说了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이때는 신苦 인생의 맛이 맵고 쓰다 즉 고생하다라는 단어를 그 뜻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你昨天辛苦了 러를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만약 이걸 응용해서 내일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你明天辛苦吧 이때 뒤에다 발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거세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유에 에이 유에 비 에이 하면 할수록 비하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더 거세집니다 라는 말은요.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커진다 라는 구조로 유에 샤 유에 따 유
越下越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다란 단어와 좋다란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越多越好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请跟我来，我带路。 一点也不累，只好走着去了。你昨天辛苦了。雨越下越大。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요시호 A, 요시호 B, 요시호 A, 요시호 B 어떨 때는 A하고 어떨 때는 B합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라는 말을 오다 안 오다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요시호 라이 有时候不来 자, 이걸 응용해서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웃다 울다 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有时候笑有时候哭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저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我没什么명사 저는 뭐 별다른 뭐가 없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명사 자리에 의견의 단어를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我没什么意见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는 뭐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我没什么想法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你亲自去동사吧 당신이 직접 가서 뭐뭐 하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보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你亲自去看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당신이 직접 가서 처리하세요. 처리하다는 단어 빨리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니 亲自去办理吧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꽃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기 좋은 말이네요. 到处都有명사 가는 곳마다 뭐뭐이 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라는 단어만 뒤에 딱 넣어서 어떻게? 到处都有花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到处都有垃圾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我怎么동사呢 이때 너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뭐뭐 하나요? 라는 반문 구조로 이해하시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알다란 동사를 집어넣어서 我怎么知道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제가 어떻게 그에게 말해요? 말 못해요? 라는 반문 구조로 말하고 싶을 땐 我怎么跟他说呢?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有时候来，有时候不来。我没什么意见，你亲自去看吧。到处都有花，我怎么知道？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땐 에이, 可口吗? 에이, 可口吗? 에이는 입맛에 맞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밥과 음식은 입에 맞다까? 라는 구조로 밥과 음식은 입에 맞나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饭菜可口吗? 饭菜可口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 술은 입에 맞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这个酒可口吗? 这个酒可口吗?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쪽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请在这边 동사, 请在这边 동사, 이쪽에,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뭐뭐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이쪽, 사인하다, 글자라는 구조로 이쪽에 글자를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在这边签字, 请在这边签字.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번호표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에이,在那边. 에이,在那边. 에이는 저쪽에 있다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번호, 기계는 어디 어디에 있다? 저쪽, 즉 번호, 기계는 저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号码机在那边. 号码机在那边.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짐을 차 트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把行李放在장소. 把行李放在장소. 짐을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나 저 돕다. 손님을 그리고 짐을 어디 어디에 놓다? 뒤에 구비된 상자 안에. 즉, 제가 손님을 도와 짐을 뒤에 구비된 상자 안에 놓다. 이렇게 이어서 말해보는 我帮您把行李放在后备箱里. 我帮您把行李放在后备箱里.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따로 돈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要另外동사 따로 뭐뭐해야 합니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이것은 뭐뭐이다, 뭐뭐해야 한다, 따로 받다, 비용, 뭐뭐한 것 이란 구조로 이것은 따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해보는 这是要另外收费的这是要 另外收费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만약 이걸 응용해서요, 이것은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여기다가 뿔을 갖다 붙여서 이것은 따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 구조로 这不是要另外收费的这不是要另外收费的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饭菜可口吗? 请在这边签字. 号码机在那边. 我帮您把行李放在后备箱里。
这是要另外收费的. 자, 이어서 쭉쭉 달려봅니다. 자, 프론트에 오셔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到 前台 来 동사 到 前台 来 동사 프론트에 와서 무엇을 하다란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자, 무엇이 필요하다 어디 어디에 앞에 놓여진 책상에 오다 채우다 표라는 구조로 앞에 놓여진 책상에 와서 표를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는 需要到前台来填表需要到前台来填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프런트에 오셔서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앞에 놓여진 책상에 와서 방을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需要到前台来退房需要到前台来退房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음료는 다른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可以换成변화사실 즉, 뭐뭐로 바꿀 수 있다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봤더니 음료는 뭐뭐 할 수 있다, 바꾸다, 뭐뭐로 기타의 것 즉, 음료는 기타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구조로 이해해서 말하는 饮料可以换成其他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음료는 커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란 단어만 딱 바꿔 끼워넣는 饮料可以换成咖啡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며칠 투숙하실 건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要住시간의 양 얼마 얼마 시간 동안 묵으려고 하다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손님, 뭐뭐 하려고 하다, 묵다, 며칠 동안이란 구조로 손님, 며칠 동안 묵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您要住几天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해오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세요로 말하고 싶을 때는요 请您在这儿동사 여기서 뭐뭐의 주세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뭐뭐에 주세요 손님 여기서 바꾸다 옷 손님 여기서 옷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해해서 말하는 请您在这儿换衣服 그렇죠 잘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멤버십 카드나 정리카드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您有A或者B吗 您有A或者B吗? A 또는 B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손님, 있다, 회원 카드 혹은 점수를 쌓는 카드가 이러한 구조로 손님, 회원 카드 혹은 점수를 쌓는 카드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는 您有会员卡或者 积分卡吗?您有会员卡或者积分卡吗?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우소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需要到前台来填表 饮料可以换成其他的您要住几天请您在这儿换衣服您有会员卡或者积分卡吗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더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때는 바쁘고 어떤 때는 바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有时候忙, 有时候不忙, 有时候忙, 有时候不忙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당신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단다는 말만 딱 생각 떠올려서 你亲自去问吧, 你亲自去问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프런트에 오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단 단어, 등지란 단어만 딱 넣어서 需要到前台来登记, 需要到前台来登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